1번. 함수 fx는 sin x 더하기 절대값 sin x라고 나와 있다. 그때 그 fx와 y는 1이라는 게 만나는 지점에 x의 값을 잡은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 놈에 대한 적분을 하라 이거죠. 넓이 구하란 말입니다. 자, 일단 식부터 만들어 봐야 되겠지. fx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뭐 sin x가 양수인 경우와 sin x가 음수인 경우. 자, 편하게 얘기해서 sin x가 양수인 경우는요, 1사음과 2사음이에요. 그러니까 sin x가 양수인 경우는 2sin x가 돼버립니다. 맞죠? 2sin x가 돼버리고 당연히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요? 0부터 2파이까지겠죠? 아셨죠? 파이까지겠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sin x가 음수인 경우, 그러니까 3사음면과 4사음면 같은 경우는 sin x 마이너스 sin x가 돼버리기 때문에 0이 돼버려요. 결론 얘는 파이부터 얼마? 2파이까지죠. 자,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이게 연수함수이기 때문에.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래프를 그려서 는 1과 만나는 지점을 잡아야 되죠. 맞죠? 자, 정리하면 첫 번째가 얘는 주기의 변화가 없으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잡았다. 그럼 얘가 파이고 얘가 2파이고. 맞나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는 뭐 3파이쯤 나오겠네요. 자, 정리해보자. 얘는 원래 사인 그래프는 어디로 가요? 0부터 1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맞지? 0부터 1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1이라 합시다. 자, 근데 0부터 파이까지는 어떻게 나온대요? 얘는 2sin x야.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2까지 올라가죠. 그 다음 원래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0이에요. 맞나요? 다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또 2파이부터 3파이까지는 또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 다음 또 옆으로 가겠죠. 결론 지금 이러한 그래프가 반복이 되고 있고 요 그래프에서 y는 1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다. 요때 만나는 첫 번째 요 지점에 해당하는 걸 보고 우리는 알파1이라 부르고 요 지점에 해당하는 걸 알파2라 부르고 요 지점에 해당하는 게 알파3라고 하고 요렇게 됐는데 이 fx의 그래프를 알파2부터 알파3까지에 적분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아는 건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적분할 게 없죠. 넓이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넓이는 뭐예요? 요 넓이예요. 요 넓이 지금.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자 이건데 이 넓이 어떻게 구하냐. 실제로 이 넓이는 이 알파값만 알면 되지. 우리 어차피 이 알파값이 파이 기준, 2파이 기준 대칭이 나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알파만 찾을 수 있으면 이 넓이 하나 구해서 곱하기 2해도 된다 이거죠. 맞지? 자, 일단 찾아보자. 자, 얘가 1 되는 지점이죠. 그러면 이 sin x가 얼마 되는 지점? 1 되는 지점이니까 sin x가 얼마 되는 지점? 2분의 1 되는 지점이고 x는 당연히 얼마 돼야 돼요? 6분의 파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얼마 돼야 돼? 6분의 자, 6분의 파이죠. 요거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빠졌으니까 얼마 돼? 6분의 5파이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은요, 여기가 아니니까 다시 얼마 돼야 돼요? 6분의 13파이가 되겠죠. 이제 2파이씩 가면 되니까 그 다음은 또 6분의 또 가면 되는데 17파이 뭐 이런 나오겠죠. 여기 4파이 더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요거와 요것만 알면 되고 맞지? 실제로 이걸 집어넣어서 내가 적분할 건 아니고 요걸 집어넣어서 적분할 거야. 왜? 요 값이 지금 뭐니까? 6분의 파이니까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6분의 파이까지 뭐를 적분하자? 2sin x를 적분하자. 맞지? 그 다음에 요 넓이가 지금 똑같은 게 몇 개 있어? 두 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 곱하면 답이다 이거죠. 자, 이거 적분할게요. 자, 2sin x 적분하면요. 마이너스 2 cosin x입니다. 맞나요? 0부터 6분의 파이까지고요. 자, 6분의 파이 집어넣을게요. 6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cosin 6분의 파이. cosin 30은 2분의 루트 3이죠. 붙으면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cosin 0은 1이죠. 1이니까 마이너스인데 빼기 되니까 플러스 2 되겠네요. 따라서 얘 풀면 4-2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2번. 함수 fx가 뭐 식처럼 이상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a가 지금 많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도 a가 있는데 잘 보세요.
요 문제의 의도는 이거 같아. A부터 A 플러스 1까지 돼 있잖아. 맞지? 근데 얘를 평행 이동시킨다. 그리고 넓이를 구해도 넓이는 똑같을 거야. 맞지? 자, 그래서 내가 이걸 원점으로 바꿔버릴게요.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해버릴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A, 여기도 마이너스 A, 여기도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한 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A 플러스 1까지 FX DX라는 거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갔으니까 fx 플러스 a가 됩니다. 맞죠? 자, 이렇게 되는 거와 똑같고 지금 문제에서 fx는 나왔지만 fx가 지금 뭐예요? 2에 3에 x 마이너스 a잖아. 그러면 x 플러스 a는 어떻게 돼요? x 대신에 x 플러스 a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2에 여기 x 대신에 x 플러스 a 집어넣으면 a 없어집니다. 맞죠?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결론, 얘는 이거 적분하라는 게 뭐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뭘 적분하세요? 2의 3x제곱 플러스 2분의 1을 적분하세요. 이거죠. 됐나요? 이거 적분 구하래. 자, 일단 치환해야 되겠네요. 자, 2의 3x제곱을 쌤이 뭐라 하자? t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미분해버리면요. 3, 2의 3x제곱에 dx는 dt가 됩니다. 맞나요? 난 지금 dx가 필요한 거죠. 그럼 dx는 뭐가 돼요? dx는 3, 2의 3x제곱 분의 1의 dt가 되고요. 자, 내가 2의 3x제곱을 뭐라 한다 했으니까 t라 놓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3t분의 1 dt가 돼요. 자, 그러면 자 적분했다. 구간도 정리합시다.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자, 이거 0 집어넣으면 x가 0일 때 t는 얼마 돼? 1 되죠? x가 1 집어넣으면요. t는 2 세제곱 됩니다. 그러니까 인테그랄 1부터 2의 세제곱까지로 바뀌고요. 얘는 t였어요. 맞지? t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dx가 3t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얘는 3t분의 1 dt입니다. 됐나요? 계속 정리할게요, 쌤은. 자, 일단 3은 내보내버리자. 3은 내보내버리고요. 자, 요거 지금 요거 정리 한번 해보자. t분의 1, t 플러스 2분의 1 이거죠, 그러면. 이거죠, 지금. 그러면 이거 분모수식으로 쪼갤 수 있잖아. ds 앞에 거 빼버리면 2. 그럼 밖에 2도 나가버려요. 맞지? 자, 상수는 빼버렸고요. 1부터 2의 세제곱까지 이거 분모수 쓰면 얼마 돼요? t분의 1 빼기 t 플러스 2분의 1에 dt가 돼버리죠. 맞지? 자, 이거 정리할게요. 그래서 6분의 1 적분합니다. t분의 1 적분하면 lnt 되겠죠. 맞지? 빼기 ln t 플러스 2가 되겠죠. 어디부터? 1부터 2의 세제곱까지. 됐나요? 자, 계속합시다. 6분의 1에. 자, 정리합니다. 2 세제곱 집어넣으면 3 됩니다. 맞죠? 2 세제곱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ln 2 세제곱 더하기 2. 됐나요? 자, 1 집어넣으면 0 됩니다. 맞죠? 1 집어넣으면 플러스 ln 3 됩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나오겠네. 자, 이러면 이거 0, 3. 요거 정리 여기만 적을게요. 6분의 1 나오고요. 요거 앞에 3 남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합쳐버리면 3이 위에 있죠? 마치 이게 마이너스니까 두 개 붙어버리면요. ln 2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뭐 이렇게 됩니까? 맞아요? 답 있나요, 요거? 3번이 답이네요. 되겠죠? 3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미분을 해야긴 해야 되겠지만 이걸 정리해야 되죠. 맞지? 얘를 정리해야 되는데 자, 얘부터 봅시다. 문자 더럽게 나왔으니까 요것만 쌤 따로 빼내서 조금 정리합시다.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t 곱하기 f1-t 제곱에 dt인데요. 자, 이거 치환할 거거든요. 어떻게 치환하냐? 뭐 1-t의 제곱. 이게 f 안에 식이 복잡하게 나올수록 힘들어요. 그래서 얘를 잠시 뭐 k 뭐 이렇게 두면 되겠죠. 이렇게 k라고 둡시다. 그럼 이거 미분해 버리면요. -2t dt는 dk가 되고요. 맞나요? 그러면 t dt가 있죠, 여기에. 지금 t dt가 있어요. 그래서 t dt는 -2분의 1 dk예요. 그다음에 범위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t가 0일 때 k는 마이너스 1 되죠. t가 1일 때 k는 0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1이구나. 1부터 0까지. 맞죠? 1부터 0까지. 그 다음에 t, dt는 마이너스 2분의 1 dk니까 좀 이따 적고, 얘는 fk가 돼 있겠죠? 그럼 fk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dk. 이렇게 돼요. 자, 요거 조금만 더 이쁘게 정리합시다. 자, 마이너스는 밖으로 내보냈는데 얘들이 위치 바꿀 수도 있죠. 마이너스 역할이. 그러면 이쁘게 이거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그리고 fk dk 한 다음에 2분의 1만 밖에 빼내주면 돼요. 맞나요? 그러면 얘가 2분의 1에, 자, k 말고 이제 다시 문자 t로 바꿀게요. 2분의 1에 0부터 1까지 ft dt죠. 근데 앞에 4가 있죠. 4. 맞나요? 그럼 이거 약분하면 2가 되죠. 요거 날라가고. 이해되나? 근데 요 놈이 요거하고 똑같죠. 그럼 얘는 2x의 요놈 마이너스 2x의 모양 똑같으니까 이건 그대로 사라져요. 지금 형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결론적으로 시크 정리하고 보니까 fx라는 놈 뭐다?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거잖아. 그때 이놈을 뭐해라? 적분하래. 0부터 1까지 x2의 마이너스 x제곱 dx죠. 자, 요거 적분합시다. 얘는 무슨 적분? 부분 적분이죠. 그러면 자, 다음 함수 x1, 0, 2의 마이너스 x, 얘 적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다시 적분하면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되죠. 얘 적분할게요. 얘는 마이너스 x, 2의 마이너스 x제곱, 다시 내리면 마이너스 2 2의 마이너스 x제곱, 0부터 1까지고요.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맞죠? 0 집어넣으면 이건 다 날라가고요. 빼기 0. 0 집어넣으면 이거 더하기 될 거고, 일단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데 빼기 돼서 플러스 1 되죠. 맞나요? 맞죠? 쌤 갑자기 헷갈리는 계산이. 1 집어넣은 거 빼기 0 집어넣으면 0 빼기 1. 그럼 플러스 1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게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2 더하기 1. 뭐 이렇게 나옵니까? 맞죠? 답은 2번이겠네요. 되겠죠? 4번. fx가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x-1의 ln(t) dt 에서 e, f(e)에서의 접선의 y절편. 그럼 접선의 방식 구하려고 하면 일단은 뭐야? 미분값. 그리고 함수값. 둘 다 알아야 돼요. 정점도 알아야 되고 기울기도 알아야 되니까. 일단 얘 미분부터 해볼까요? 자, f'x 해볼게요. 얘, 자, fx부터 간단하게 해놓고 합시다. 인테그럴 붙어 있어요. 귀찮으니까. 자, f'x는 뭔데요? fx, 미안. fx는요, x-1의 인테그럴 1-x의 ln t dt죠.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일단 fe는요, fe는 e 집어넣으면 e-1이죠. 맞죠? 그 다음 여기 e 집어넣으면 이거 적분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냥 바로 되죠, 우리. 이거 x, ln x, t니까. t, ln t, 마이너스 t죠. 맞지? 1부터 어디까지? e까지. 됐나요? 그러면 얘는 e-1에다가, 자, 여기 e 집어넣으면 요거 e됩니다. e 빼기 2니까 0되죠. 맞죠? 1 집어넣으면요, 1. 이거 0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1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이거 e-1이에요. 그래서, 아, 얘는 지금 e-1인 거 알아냈어. 그 다음에, 기울기 구합시다. 미분하자. 자, 얘 미분해버리면요, 곱미분입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ln t dt. 그 다음에, 더하기. 이번엔 뒤에 거 미분 거 앞에 그대로죠. x-1에 뒤에 거 미분하면 그냥 ln x 돼버립니다. 됐나요? 자, 이거 미분했어요. 근데 x가 e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f'e는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1부터 e까지 ln t 적분이죠. 그러면 얘는 t ln t 마이너스 t 1부터 어디까지? e까지. 그 다음에 여기 e 집어넣으면 e-1에 1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아까 요거 얼마였어요, 요거? 이거 1이잖아, 지금. 맞나요? 이거 2 집어넣으면 2 빼기 2 날라가고 1 집어넣으면 0 빼기 빼기 1이니까 더하기 1. 1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2 돼버려요, 2. 맞나요? 이게 1이고 2 빼기 1이니까. 결론, 직선은요, y는 기울기는 2였고요.
맞죠? 어, 정점 2,2-1이거든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 플러스 2-1이 되고, 얘 갖다 풀면 2x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2-1 이렇게 되죠. y절편으로 쓰니까 요게 y절편이 되겠네. 0 집어넣으면 나오니까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2-1. 답은 2번이죠.